코로나19 시대에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운동법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소품이죠. 물통을 활용한 복근 강화 운동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.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안녕하세요. 도봉구치일케입니다. 오늘은 집에 하나쯤 가지고 계시는 물통을 활용해서 우리 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코어를 단련하는 운동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. 먼저 첫 번째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동작은 브릿지 동작인데요. 먼저 우리 바닥에 편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는 엉덩이와 주먹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위치시켜주세요. 이때 물통을 다리 사이에 끼워주시고 엉덩이를 위로 쭉 들어 올린 상태에서 내려주실 건데요.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엉덩이가 바닥에 완전히 닿지 않고 공중에 떠있는 상태로 동작을 지속해 주시면 됩니다. 준비,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두 번째 동작입니다. 두 번째 동작은 크런치 동작인데요. 크런치 동작은 저희 복부의 상복부, 상복부를 자극시켜주는 동작입니다. 이 동작도 브릿지와 마찬가지로 누우신 상태에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브릿지와 동일한 자세를 취해주시고요. 물통을 손에 쥐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상체를 반만 일으켜서 물통을 다리 사이에 끼워주시고 다시 돌아갔다가 물통을 다시 잡아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동작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,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세 번째 동작입니다. 세 번째 동작은 레그레이즈 동작인데요. 이 레그레이즈 동작은 하복부에 자극을 주는 동작인데요. 자, 이때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를 수직 방향으로 올리셨다가 바닥과 평행이 되게 내리시는 동작을 반복해 주실 건데요. 이때 바닥에 다리가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자, 우리 먼저 자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 사이에 물통을 끼워주세요. 다리를 내렸다 올리는 동작 다섯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,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 동작은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가동 범위를 작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 운동의 강도를 높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동 범위를 크게 가져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자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는 저희 상복근 크런치 운동했던 자세와 비슷하고 상체를 반만 눕혀주세요. 왼쪽, 오른쪽 트위스트를 해주는 동작입니다. 자, 준비, 시작! 하나, 둘, 넷, 다섯. 오늘 배운 네 가지 동작을 한 세트로 하셔서 3세트 반복해 주시면 멋진 복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도봉구 체육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